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를 드렸는데 모두 받으셨다 하신다. 하나를 드렸는데 모두 받으셨다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내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의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의 모범을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찾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치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고백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상당히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하나 얹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나의 사랑은 영 부족한데, 나는 누구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전체에 흐르는 맥락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이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편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9절과 2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대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했을 때, 자매를 사랑했을 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을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52번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42번이 설득하다 또는 확신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확신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확신입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음을 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확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 확신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 큰데 베푸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나누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거밖에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기 원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확신하는데, 언제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어서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비슷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사귐 가운데 경험하셨던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신하여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고 나를 날마다 깨닫고 은혜의 선순환이죠.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시는 뜻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23절과 2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형 시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결정된 것이고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영향이 계속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예수님 쪽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기울어진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신비로운 연합,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두 가지를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를 드리는 삶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작년에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헌금한 것이 700불이 조금 안 된대요. 평균적으로 많은 돈을 쓴 거죠, 그렇죠?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 평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게 했고 어떤 사람들은 훨씬 많이 했겠죠. 우리는 생각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한 행함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내 삶의 24시간을 다 드립니다. 라는 것도 너무나 귀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내 마음에 있는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100불, 아니면 한 시간, 아니면 나의 하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한 영혼에게 머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시즌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모두가 사랑을 나누고 있을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모범삼아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베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부은 그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선물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한 시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그 기도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모두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두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세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함께 합력했던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 선교사님이시고 싱글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이가 거의 70이 되셨는데 20년이 넘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셨어요. 어린이 사역을. 근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선교 보고하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보고해서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무슬림 지역이었는데 동양 여성이 혼자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년 넘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하면은 뭐 돌아와서 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선교사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저희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박수치는 만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20년, 25년을 섬기셨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무게를 제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 영혼에게 집중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 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품은 사람처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못합니다.
주님이 돈이 필요한 분입니까? 주님이 일꾼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요.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를 드려도 우리의 삶을 담았을 때,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던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주었구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더 많이 헌신해라, 더 많이 사랑해라, 더 많이 베풀어라가 아니라, 하나를 드려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을 때, 그 사랑 안에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행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를 드렸지만 모두를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